미국 국무부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과 외교 얘기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미한의 삼각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이 같은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 strongly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Pyongyang. Our shared goal, shared with the ROK as well as our other allies and partners, i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ll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the Yoon administration to this end.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가 공동 안보는 물론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기후변화 대응, 역내와 국제 평화 안보 증진, 국제 비확산 체제와 법치 강화 등을 진전시켜야 할 공동 이익 분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자 관계는 인도태평양을 초월하고 공동의 입장과 더불어 인도태평양을 크게 넘어선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이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도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ell, unfortunately, that question is a complete hypothetical at this point because the DPRK has heretofore not demonstrated any indication that they are interested in diplomacy or dialogue. We have continued to make clear that for our part, for the part of some of our allies and partners, we are prepared for that dialogue and diplomacy.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아직 외교와 대화의 시점에 있진 않지만 외교는 미국과 북한, 우리의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불러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